스승께서 마가다구 아사나카사당에 계실 때 이와 같은 설법을 하시고 아와리의 제자인 열여섯 바라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셨다. 만약 그 질문 하나하나의 의미와 이치를 알고 그것에 따라 실천한다면 늙음과 죽음이 없는 희안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은 희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을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아지따와 띠싸메떼야 훈나까메따고 도따까우빠시와 난다. 그리고 해마까 도대야 아까빠와 현자자뚝하니 아드라우다우다야 오살라바라문과 지혜로운 모가라자와 위대한 수행자 빙기야드 이들은 수행이 갖추어진 눈뜬 분께 가까이 갔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갔다. 그들의 질문에 따라 눈뜬 분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셨다. 성인은 모든 질문에 대해 시원스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그들은 태양의 후예인 눈뜬 분 눈이 있는 분에게 만족하여 뛰어난 지혜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눈뜬 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차안에서 피안에 이를 것이다. 으뜸 가는 길을 겪는 사람은 산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안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 것이다. 빙계야가 바와리에게 돌아가 들은 대로 말했다. 피안에 이르는 길을 배우겠습니다. 피가 없고 지혜가 많은 분께서는 스스로 본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번뇌의 숲이 없어진 분께서 어찌 허망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더러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교만과 거짓을 버린 사람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바와리시여 암흑을 지워버린 눈뜬 사람, 널리 보는 사람, 세상의 궁극에 이른 사람, 모든 생존 상태를 초월한 사람,
피 없는 사람 모든 괴로움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눈뜬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새들이 엉성한 숲을 떠나 열매가 풍성한 숲에 깃들이듯이 저도 또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을 떠나 백조처럼 넓은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곧다마 이전의 옛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고 저에게 말해준 것은 전에 들은 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사색을 혼란시킬 뿐입니다. 그는 홀로 번뇌의 암흑을 지워버리고 앉아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곧다마는 지혜가 많은 분입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와리가 말했다. 빙계야 여그대는 지혜가 많은 곳다마. 지혜가 넘치는 꽃다마 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 있겠는가 그가 그대에게 설해준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내게도 설해 주었다. 그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고 했는데 띵계야는 말했다. 바라문이시여 저는 지혜가 많은 곳다마 지혜가 넘치는 꽃다마의 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효과가 있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즉 번뇌가 없는 집착의 소멸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견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라문이시여 나는 게으르지 않게 밤낮으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과 기쁨과 마음과 생각은 곧다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 많은 분이 어느 쪽으로 가거나 그곳을 향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바람은 이시여 내 마음은 그분과 맺어져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흙탕물에 누워 여기저기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센 흐름을 건넌 티없이 깨끗한 문을 만났습니다. 이때 거룩한 스승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깔리와 바드라우다 또는 알라위 곧다마가 믿음에 의해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믿음에 의해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인기하여 인계야가 말했다. 저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번뇌의 덮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거칠지 않고 말솜씨가 있는 분입니다. 신들은 초월했다는 법을 잘 알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데도 비할 바 없고 빼앗기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저는 틀림없이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게는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와 같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